네, 2월 19일 화요일 경제뉴스 브리핑. 지금 박소영님이 눈 때문에 버스로 출근해서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신다고. 아, 눈 오는 게 이런 또 저희한테 도움이 될 때가 있군요. 그러네요. 네, 네.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유튜브 라이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뉴스공장 제가 빠짐없이 들을 때가 있었거든. 이거 하기 전에 뉴스공장에 빠짐없이 들었지. 네네. 근데 거의 뉴스공장 그 무슨 애프터 서비스인가 뭐 그런 코너가 있어. 아, 뉴스 애프터 서비스. 네네.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김호준 저 총수라고 공장장이 공장장이 아 버스 기사님한테 감사한다고 버스에다 그거 틀어주셔서. 아, 네네네. 아, 우리는 언제쯤 우리 버스 기사님들한테 페이지 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제가 그분은 제가 특별히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 버스 기사분 가운데 혹시 페이지 투 라이브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틀어주신 분이 계시면 네. 네,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뉴스들 먼저 이 뉴스가 있군요. 미국 상무부가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또 부품 등의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검토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걱정했던 게 지금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 무역확장법 232조가 결국 그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네. 판단되는 외국산 제품이 있으면 네. 해당 물품 수입을 제한하거나 최고 25%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하는 건데 네. 결국 이게 자동차가 특히 이제 우리 자동차가 여기에 포함되냐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네, 포함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232조라는 게 네. 국가 안보에 침해를 주는 거는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네. 여기다 25% 관세를 때릴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전에는요 아예 이런 거 자체가 거의 없는 사문화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WTO 체제가 네. 출범한 다음에 WTO가 뭐예요? 이게 그냥 자유무역 체제잖아. 네네. 그래서 이런 거 아예 없었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야, 그 저 법조항 좀 갖고 와봐. 이런 거 좀 써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 네. 조지 부시 때나 오바마 때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무부에는 네. 상무부 보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거지. 야 상무부 니네 보고서 써. 그랬더니 이게 안보에 침해가 된다. 한국 자동차가 거기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네. 해외로부터 이 자동차 수입 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별로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이걸 언제 결정을 하냐면 5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있네요? 시간이 있는 게 문제란 말이야. 아, 있는 게 문제구나. 자, 보세요. 지금 2월 중순이잖아. 그러면 네. 5월 18일까지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많은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그때마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5월 18일. 아... 우리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5월 18일. 아... 왜? 계속 그 트라우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전략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하나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우리 언론에서 또 우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뭐 우린 빠질 것 같다. 낙관론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나 윌버러스 미 상무장관도 그런 기사들 보고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접촉해보니까 낙관? 그러면 그 다음 대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낙관할 수 없는 대응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네. 그런 걸 굉장히 염두에 두고 용의주도하게 그걸 해야지. 이거 국익이거든. 우리 네. 자동차 업계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네. 네. 왜냐하면 이게 25%를 맞아버리면은 그 무역협회에서 그 보고서를 쓴 거 보니까 네. 우리나라 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약 23%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 통계가 맞다면. 네네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2017년 기준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 우리나라 전체 국내 총생산, 국내 총생산 GDP의 얼마냐? 1.6%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상으로 1.6%에 23%를 곱해버리면 만약에 23% 줄어버리면 우리 GDP가 산술적으로 0.3에서 0.4% 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효과란 말이에요. 우리랑 뭐 미국이랑 FTA 맺었다고 해서 이건 해결되는 아니 건 이거는 행정명령으로 하는 거니까 네. FTA 관계없어요. 아유 큰일이네. 네. 자 우리 공무원들 혹은 뭐 외교 당국자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정보 당국이요 5G 통신망 구축 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쓰더라도 안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는데 그 영국은
뭐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예.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하여튼 그 안보 관련해서 아주 잘 힘을 뭉치는 다섯 개 나라인가 보죠. 사실, 여기에 그렇지. 핵심국이라고 하는데 파이브 아이즈라는 게 사실 네. 미국의 혈맹이라고 혈맹. 보는 거예요. 네. 정보를 다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근데 이 나라 중에 하나인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 영국이 우린 화웨이 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돼 있는데 미국 포함해서 파이브 네. 아이즈라고 돼 있는데 국제적인 비중으로 보면 영국이 가장 높을 거 아니에요. 네네. 관계도 그런데. 그런데 제가 이제 기사 검색을 쭉 해보고 또 영국 런던 다녀온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영국에 관광 가시면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블랙캡 아닙니까? 영국 런던의 택시요. 그 택시. 네. 블랙캡이 까만색이라고 블랙캡인데 요즘은 까만색으로 돼 있는 것보다 오히려 유색이 더 많은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광고 이 그 블랙캡 자체 광고 문구가 들어가 있고 이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게 화웨이 휴대폰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프랑스 파리를 한번 가보니까 루브르 네. 강문관인가 거기에 이렇게 보수하는데 이렇게 로고가 이 천막 같은 게 다 화웨이로 돼 있어요. 그만큼 유럽에 먼저 들어가서 지금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입장에서도 중국의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11일이니까 지난주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헝가리 가가지고 네. 이 화웨이 제품 쓰는 나라하고는 미국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네. 혈맹 중에 하나는 영국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앞으로 미영 관계, 영미 관계에서도 뭔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것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네, 네.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이미 한 바가 있어서 이 파이브 아이즈의 어떤 동맹 관계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있다. 네. 야, 하여튼 트럼프 되고 나서 미국이랑 사이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지는 네. 것 같긴 하네요. 자, 노동계 그리고 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뭐 탄력근로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확대 적용 논의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밤샘 논의 끝에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예정된 논의 마감 기한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는데 뭐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 공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간단하게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요. 네.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52시간이 지금 법적으로 지금 그 주당 저거 해독을 주 52시간 52시간 돼야 네.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정프로가 네. 워터파크에 근무해. 나는 스키장에 근무해. 네. 그럼 언제 일해야 돼요? 정프로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겠지. 네, 네. 나는 겨울에 집중적으로 일해야 되고. 네. 근데 52시간 근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선 너무 불편한 거지. 52시간 때 이게 여름에는 정영진 씨 좀 더 일 시켜야 되는데 겨울엔 좀 놀더라도 그렇지. 네. 그거를 현행법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탄력 근로제를 주 52시간을 조금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그 단위가 네. 현재는 2주가 돼 있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 기간 내에서는 네.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에 조금 더 빡세게 일하고 그렇지. 한 2월에는 조금 더 이게 느슨하게 된다. 그렇지. 네. 그걸 이제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계산할 수 있게 네네네. 해놨는데 합의가 되면은 네. 그걸 경영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1년 12달 다 통틀어서 그냥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해줘라. 아, 계절적 요인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노동계에서는 이런 게 이런 걸 하는 순간 사실 52시간 아무 의미 없어진다. 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이제 경사노위라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라고 했는데 어제가 마지막 회의였거든. 네. 근데 회의 장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나왔던 김성희 고려대 교수도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어제 결론을 못 냈어요. 그래서 하루 네. 더 연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네. 민노총은 여기 들어가 있질 않아요. 한국노총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민노총이 안 받아들이고 민노총은 아유 이거 안 받는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의는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중국 주식이 괜찮은 모양입니다. 네. 중국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요, 중국 펀드 166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이 평균 14.11% 굉장히 그 펀드 수익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중국 상하이 지수도 뭐 연초 이후에 10% 넘게 상승을 했고 선전 지수도 14%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 자금도 지난 1월에 뭐 10조 원 정도가 순 유입됐다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중국 시장으로 돈들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상승률하고 상해 종합주가지 상승률하고 거의 똑같죠. 우리도 10% 가량 올랐는데.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 시장이나 중국 시장이나 이머징 마켓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선진국에서 이머징 쪽으로 들어왔다. 네. 그리고 한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동행성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건데 특별히 보면은 대형주 위주의 상하이 지수, 내수주 위주의 상하이 지수보다 IT 쪽에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선전 지수가 더 많이 뛴 거예요. 네네네. 네, 이런 것도 좀 특이하고 보세요. 우리 IT가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네네네. 많이 올랐다면 그런 것들에서 카본 카피야. 그러니까 거의 복사판이라고.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저는 중국 주식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한국 주식과 중국 주식의 동행성에 오히려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은데 네. 이 중국 주식이 왜 이렇게 뛰냐? 3월이 되면 전인대,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자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 이른바 정협이라는 양회가 곧 열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하도 중국을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중국 정부에서는 이 양회 기간에 아주 혁신적인 네. 이 중국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는 그런 정책을 낼 것이다. 이런 기대도 버무리지면서 중국 주식이 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논란이 좀 컸던 그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을 택시업계가 이제 강력히 반대를 해서 이제 카카오가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라고 있습니다. 뭐 서울 지역에서 꽤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이 타다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고발을 했다는 거죠. 이 택시업계에 고발당한 이재용 소카 대표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또 강력히 법정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 대응 방침을 또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법으로요. 네. 11인승 이상 렌터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치면 이제 카니발 같은 거지. 요거를 렌트카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줘요. 이게 왜 취지는 뭐였냐면은 이런 이제 승합차라 그러죠. 이런 네. 승합차를 누가 빌리냐면 이 관광업자들 있잖아요. 관광사업하는 사람,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면은 네네. 요 차 빌리고 운전사 한 명 이렇게 알선해가지고 시내 관광 그런 거 활성화한다고 한 취지였다는 거예요. 택시 사업자분들 얘기가. 얘기는? 근데 어쨌든 이 이재용 대표라든지 이 타다 입장에서는 네. 현행법상 그 취지지만 조문에 그런 건 없지 않냐. 내가 법을 어긴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서울시에 가서 물어보니까 네. 너무 괜찮다고 법에 했다? 전혀 문제 없다라고 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네. 이게 제2의 카풀 서비스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택시 요금이 또 올랐잖아요. 어제 택시 타보니까 이렇게 조견표 보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택시 기 기사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택시의 상당 부분이 개인 택시잖아요. 네. 개인 택시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뭐 한 뭐 네. 8천만 원 뭐. 네, 그런데 이제 이 통계를 보니까 작년 9월에 8,850만 원에 이렇게 이제 공시가 되거든. 네. 8,850만 원인데 2월 첫째 주 보니까 한 8,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 가까이 빠진 거지. 그런데 이게 왜 두려움을 갖고 있냐. 이게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팔아서 나중에 이게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 본인도 샀겠지만은. 네네네. 그런데 보세요. 사거나 아니면 이제 자격을 획득한 건데 퇴직금인데 뉴욕의 경우에 우버 같은 것들이 들어오기 전인 2014년에는 뉴욕시에서 택시 거래가 얼마에 됐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억 130만 불. 14억이요? 네. 뉴욕시에서 그러니까 그 택시 운행할 옐로 수 있는 옐로 캡 있잖아. 그 권리 하나가 130만 불의 거래가 돼. 우와, 대박이네. 근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1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이 된 거야. 뉴욕 가만히 있습니까?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 가지고 택시 그 면허를 사고 팔았던 샀던 사람들이 완전 폭망을 해 버린 거지. 그러네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은 오히려 이런 쪽에 있는 아. 그러니까 이거를 야 이제 그건 이해가 되잖아. 네네, 나는 네네. 1억 주고 샀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3천만 됐다. 1천만 원밖에 못 받아. 10분의 1이니까 만약에 뉴욕처럼 되면은 네네네. 그러면 택시에서 버는 게 요즘 월에 200만 원도 못 갖고 가신다 그러거든. 사실 그거 해가지고 계속 일했는데 그걸로 번 거보다 만약에 이대로 되면 몇 년 이후에 내 재산이 더 줄어버렸어. 그럼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생존권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건데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네. 이쪽 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시간을 두고 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세 분이나 분신을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네. 빨리 공무원들은 정치인들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밤을 새더라도 빨리 행정력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해내고 하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시간 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데 최근에 상승세로 좀 돌아서면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 할증료가 한 단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아마 그 노선별로 혹은 뭐 그 가는 나라별로 조금씩 이제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승객 부담이 좀 커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내도 유가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래야 네. 우리 경기대가 조금 더 도움이 돼요. 아. 너무 많이 오르는 건 안 좋지만 네. 우리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아 유가는 좀 네. 올라가는 게 아, 그렇지 우리 산유국에 대한 익스포저도 가고 개발도상국 다 우리한테 물건 사가야 되는데 이 석유 이 원유 가격이 빠지면 국제 원자재까지 다 빠지거든. 네. 그래서 우리 경제 전체에는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죠.